이번 시간에는 68페이지의 개발행위 허가부터 함께 해나가십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올해 시험에 나올 건 이미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미 올해 시험에 나올 때는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78페이지에 기반설 부담구역과 기반설 설치 비용, 얘가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예, 78페이지 기반설 부담구역과 기반설 설치 비용은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나오는 것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함께 보신 게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집행에 관한 법률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집행이라 함은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을 집행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집행이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난개발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환경에 문제 없이 잘 집행하기 위해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그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파트에서 9문제가 출제되고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기 위해 미리 수립하는 행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하나 나옵니다. 아마 올해도 광역도시계획에서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관할관청이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입안권자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지원도는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계획서 사업의 시행, 그 세 가지만 입안권자의 업무이고 그 밖에 고시, 승인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결정권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것은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4번이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 개발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번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사업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것은 공익사업이고 규모 큰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우리 주변에 국립대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국립대학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건축물이 함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고 규모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개념이 사익사업이고 규모 작은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도시군 계획사업 아니다,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개발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을 하나 만들 때는 기환경에 관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내가 사는 단독택을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1000개, 10000개를 만들게 된다면 전기, 수도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개발 사업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무엇을 고려해서 개발해야 된다? 기환경을 고려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개발 행위함에 있어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개발하게 된다면 기환경에 관한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을 때만 저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받고 하게 한다면 기환경에 문제 없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행위는 도시군 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 표현합니다. 앞서 우리 이거 보셨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실시계획 고시 되면 실시계획 고시 되면 인가 아니라 실시계획 고시 되면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 수용하기 직전에는 개인 사유지를 할지라도 자기가 살 집을 함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발행위는 사유지에 이루어지는 건축물 건축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것, 방해되는 것을 개발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된다고 하면 그중에 허가 받아야 될 것 무엇인지 대상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에 관한 공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절차.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살 집을 만들거나 또는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산을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저 산을 밀어버리고자 한다면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기반설, 환경, 경관 이 세 가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맹지의 경우에는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대지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심지어 정화조 시설이나 오물 배출 시설, 오수 처리 시설 등을 각각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걸 일일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면 이게 참 막연한데 한 딱 두 번, 세 번만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저 개발행위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앞으로 땅을 보게 된다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입지가 중요하다고 누구나 이야기하는데 그 입지는 이걸 직접 해본 자만 정확하게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이 날부터 15일 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15일이라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치고자 한다면 이게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 걸립니다. 특히 산을 밀어버리고 스카이캐슬 같은 전원주택단지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산림청장과의 협의 절차 거쳐야 되며 농지 전용 시에는 그에 따른 전용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15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시간 걸리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행위는 개발 정비 보전을 뭐라 한다? 집행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길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도시, 군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개발행위와 관련된 허가권자,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특광 시군입니다. 결국 저 집행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할관청은 일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개발행위 허가파트와 관련된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허가권자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등장하는 행정청은 딱 세 사람 나와야 됩니다. 일반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 내가 지금 시험 문제 풀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와 관련된 파트라고 하면 그때 관할관청은 특광시군, 허가권자가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저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 내주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면적 요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규모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무엇 미만이란 말 나왔을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고 무엇 이상일 때는 허가 대상이 못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건물이 위락실이라고 하면 그 위락실은 어떤 용도 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시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유락사를 건축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제도는 어디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는 개발행위는 할 수 있지만 도시군관리계획에 부적합한 개발행위는 아예 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기반경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때 허가받을 수 있는데 기반경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불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의 허가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면적 요건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기환경을 충족하는지 크게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박혀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받고 개발행위에 착수했다고 하면 허가 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준공금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20년 전에 건물 신축되었다면 건물 1층 구석 모퉁이 부분에 준공 몇월 며칠 그런 게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준공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서 절차에 따라 우리가 몇 개 보실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실 것이 68페이지입니다. 이거 다 외우라고 하면 때려치우겠죠. 예, 68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별표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 아니 예 이거 필요 없고 박스 보십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1. 건축물 건축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작물 설치 찾으셨죠. 그리고 괄호 속에 육상 의류 양식장 설치 추천 없습니다. 육상 의류 양식장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3번 토지의 현재 변경 4번 토속 채취 5번 6번 묶어 놓습니다. 5번 토지 분할 그리고 6번 물건 쌓아놓는 행위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라고 해놓습니다. 물건 뒤에 1개월 이상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한 필지 토지를 자제분 두 명이 상속받게 되면 100-1번지와 100-2번지로 분할될 수 있죠. 저런 분할이라고 하면 공사를 한다? 그냥 선만 거버립니다. 공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물건 적치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은 차를 주차시키는 것도 물건 적치에 해당되게 됩니다. 몇 개월 이상? 한 달 이상. 그러면 이 물건 적치는 공사 수반한다? 수반하지 않는다?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과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 두 가지는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발 행위가 완료된 때 준공금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준공금사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제 변경, 토속 재치 네 가지만 준공금사 대상이고 분할과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라면 준공금사 대상 아니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 여섯 가지를 함께 보셨는데 저 여섯 가지 사항 중에 경미한 행위라면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네 가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제시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었는데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사업을 또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행정청으로부터 두 번 인허가 받으라고 하면 이것은 과잉 규제로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도시군 관리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개발행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허가받아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 가지 나뉘는데 재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엇이다? 도시공계획사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현재 변경, 토석 제치, 분할,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도시공계획사업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면 따로 허가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속초에 화재 난 것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그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거주시설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천재지변, 재복구 등을 위한 응급조치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재민을 임시 거주하기 위한 시설 만들고자 하는데 6개월, 1년 걸려 허가받고 만들게 되면 실제로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조치의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사후 신고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얼마? 1개월 이내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국토계획법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나중에 이상한 게 또 나올 겁니다. 국토계획법은 첫 번째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조치와 관련되어서는 1개월 내 신고하고 응급조치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이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그런데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산을 깎아 농경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벼농사 다 끝나게 되면 추수한 농지 한가운데 지력이 고갈되었다고 하면 외부에서 흙을 쌓고 쌓아놓는 거 보신 적 있죠. 현재 토지의 형질 변경은 성토, 흙을 쌓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절토, 깎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포장, 정지. 그래서 우리 산이 있고 지대가 약간 땅이 있다면 산 깎아내는 것을 뭘 한다? 절토. 이 흙을 지대 낮은 곳에 메꾸기 위해 쌓아놓는 것이 있다면 성토. 그리고 돌을 만들기 위해 집안을 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지라 하고 정지 작업 이후에는 도로를 깔게 됩니다. 그것을 포장. 그러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그리고 바다인 공유수를 매립하는 매립, 간척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유수에 대한 매립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하는데 지금 형질 변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농경지의 지력 다 했다고 하면 다른 곳에 흙 사다가 좀 쌓아놓는 거 보셨다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되나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 행위는 누구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권자.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저 네 가지 잡아내는 게 1입니다. 우선 우리 교재 보십니다. 68페이지에 박스 오른편 차시였죠. 박스 왼편은 이미 보셨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아닌 것. 1.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얘는 양반이고 요즘은 달리 나옵니다. 도시군계획사업 대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시설사업, 그것도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것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재해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라고 하면 1월 이내 사후 신고, 1월 내 신고, 1월 이내 주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이 응급조치할 당시에는 허가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일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3, 4 건너뛰시고 5번 차시였죠. 녹지지역 관리적 농림지역 안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하나 이해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된 행위입니다. 그러면 녹관 농이라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이후에 이곳이 학교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저 비닐하우스는 쉽게 철거할 수 있다? 곤란하다. 쉽게 철거할 수 있습니다. 바람만 한번 잘 불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녹관동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저촉된다? 저촉 안 된다. 저촉 안 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곳에 매기 키우기 위한 양식장 만들 수 있거든요. 매기 키우자고 한다면 땅을 파내야 될 것이고 향후 이곳이 학교시설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학교 부지 만들고자 한다는 땅을 메꿔야 됩니다. 성토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도움된다 방해된다. 방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어류 양식장은 허가 대상이고 육상어류 양식장이라는 말이 빠지게 되면 그때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맥이 자라, 민물 매운 땅 안 좋아하시죠? 이 동네는 하는 데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하는 데 있으면 먹으러 가자고 그럴 뻔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면 제가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오시면 같이 밥 먹던 걸로. 오늘 오셨으면 아마 그냥 같이 밥 먹으러 가자면 딱 좋았는데 먹고 비 오는 날은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은 육상의료 양식 목적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때만큼은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찾으셨죠? 그냥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지만 경작 목적 이 말이 있을 때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 있습니다. 정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올해 작년에 위촉된 출시회원들이 좋아할 테마입니다. 그런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저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앞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허가 대상입니다. 전, 답. 저는 받치고 답은 논이거든요. 이 둘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제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작 위한 토지 형제 변경할 때는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제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전, 답이란 말 빠진 상태에서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뭐한다? 허가 대상입니다. 우리 칠갑산이라는 노래 들어오시면 콩밭 매는 안하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칠갑산에 콩밭을 매기 위해 산을 깎아낸다면 이 산은 원래 지목이 뭐였겠습니까? 그리고 콩밭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지목이 전으로 바뀔 텐데 이렇게 산을 깎아 경작 위한 토지 행정 변경하고자 한다면 산지 전용 허가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변경으로서 허가 대상이지만 전과 답은 둘 다 농경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경작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되시겠습니까? 예를 해주셔야 됩니다. 7번 지나가시고 8번 지나가시고 9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 형질변경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걸 필요 없는 겁니다. 12, 13, 14 잘 모릅니다. 그리고 15 천천히 그리고 16, 17, 18 묶어놓습니다. 16, 17, 18 묶어놓습니다. 16번, 17번, 18번 토지를 공공농지, 공유주로 하고자 하는 토지의 분할 공공농지와 공유주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다? 알고 저한테 대답하시는 겁니까? 알고 공공농지와 공유주는 나라 땅입니다. 나라 땅입니다. 나라가 토지 분할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자기의 허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이것 누구 땅이다? 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시효 취득 가능한 국유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 재산이고 그 일반 재산은 행정 재산이 용도 폐지되었을 때 일반 재산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한 15년, 20년 전에 공무원들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 일반 재산 그냥 일반에게 공매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넘겨줬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챙길 사람들 진짜 많이 챙기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또 있겠죠. 18번입니다. 토지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경우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보시면 얘는 향후 수용되면 나라 땅이 되죠. 그런 분할이라고 하면 국가가 지방자산체가 토지 분할하는 것으로서 따로 허가할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해하실 것은 공공용지와 공용지 이게 나라 땅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 21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지금 쭉 보시면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라면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응급 조치라면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경작 위한 토지 행위 변경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 자산사는 개발 행위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시면서 녹관농자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 안에 매기 키우는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라면 허가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현재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도움된다, 방해된다. 방해된다. 저촉되는 일체 행위를 개발행위라 표현하는 점을 파악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이 네 가지만 꼽으면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고 박스 속에 3번 찾으셨죠? 69페이지 박스 있지 않습니까? 하단 밑에 박스 맨 마지막 줄. 제목 변경 수반하는 경우 이 말은 앞서 제가 그냥 예,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얘는 허가 대상이고 뭐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손가락질입니다. 손가락질 보시게면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요하지 않는다. 허가 대상 아니다. 그 의미거든요. 대신 지목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전답이란 말 빠진 상태에서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그것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원의 3번과 그 마지막 줄 얘를 묶어놓습니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과 관계된 사항으로 봐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 보시면서 제가 줄치라는 말 안 했다면 나는 열심히 본다 제낀다.
일단 지키십시오. 나중에 시간 많이 남을 때, 시간이 언제 많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번 보시는 쪽으로 하고 표시한 것만 봐주시는 겁니다. 한다 응시입니다. 70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 5가지 차지였죠. 개발행위 허가 분야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하였나. 그리고 박스를 보시면 좀 작아 보이지만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주거적, 상업적, 공업,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적 몇 개입니까? 네 곳. 네 곳은 얼마? 만. 공업적, 관리적, 목림지역 얼마? 3만.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도시역이고 도시역의 공업지역은 그 면적이 얼마? 3만 미만일 것.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도시적이다, 비도시적이다. 비도시적, 그때는 3만 미만일 것. 그리고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다, 비도시적이다. 아, 도시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인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얼마? 5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봐놓을 게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걸 보셨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특광시군에 허가받아야 되는 것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만약 경미한 사항이라면 이런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요. 대신 허가 대상에 해당되면 특히 육상어류 양식장 만들고자 한다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죠. 그 허가 대상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해야 되는데 그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가 제출해야 된다? 기환경의 계획서가 제출돼야 되고 그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15일 내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며 그 허가하고자 한다면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돼야 되며 기환경에 적합한 때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절차와 관련된 특징에 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얘는 해결되셨죠? 네 개는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시험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우리가 조금 이따 찾으실 텐데 저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 개발행위 하는 곳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 곳이 있습니다. 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반대말은 기반설 부담 구역이거든요. 기반설 부담 구역은 개발 행위에 따른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을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 하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 지역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을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개발밀도 관리 구역의 반대말은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 불가능한 곳은 개발밀도 관리 구역.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된다고 해주십시오. 되면 여기에는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면 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해야 된다? 제출 안 한다? 제출 안 하는 겁니다.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원래 기환경에 관한 서류 제출해야 되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무엇?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관련되어 우리 기억하실 것으로 현재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 국도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는 개발행위 허가권자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저 개발행위 허가 요건으로서 토지 형질 변경에는 면적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저 면적 요건은 규모 큰다 작다
이 말 나오기 때문에 무엇? 미만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5천 미만, 3만 미만, 만 조금부터 미만인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고 이 규모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허가 처분 대상입니다. 규모 큰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규모 작은 것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옷자를 아래 거울 두고 반사하면 얘는 무슨 숫자로 보입니까? 1호. 1호 보입니다. 그래서 이 5천 미만이 적용되는 대상 용도 지역은 몇 개? 두 개. 도시역에서는? 도시역에서는 가장 소규모로 개발해야 되고 가장 규제가 심한 곳은 보전녹지역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역에 규제가 가장 심한 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 개발행위 하고자 한다면 그 형질 변경과 관련된 토지의 면적이 얼마? 5천 미만일 때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은 숫자 3이거든요. 적용되는 용도 지역은 몇 개? 아, 3이니까 3개. 만약 4곳이었다면 아마 4만이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도시역 중에 3만 제곱미터 미만인 때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공업지역. 비도시역 중에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받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관농자, 자가 나왔으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몇 개? 3만. 그러면 2, 3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아니, 숫자 세우면 2, 3 다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너무 유치해가지고 2, 3, 4 다음에는 4. 그리고 4를 이상하게 쓰면 일자로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4를 제가 나쁜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확인하실 것은 이러한 곳을 다 뺀 나머지 용도지역이라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이 네 곳에는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된 면적이 만 제곱미터 미만인 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규모 이상이라면 그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사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주거지역에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만 5천 제곱미터의 만 5천 제곱미터의 땅, 그래서 대충 한 평이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5,000평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얘를 한 번에 개발하고자 한다면 도시군관리계획을 하거나 얘를 절반 쪼갤 수 있죠. 올해는 8,000, 내년에는 7,000. 분할해서 사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이 낫겠습니까? 1년 기다려서 분할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역시 부동산을 잘하고 계십니다. 분할하는 겁니다. 억지로 도시군관리계획을 하고자 한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보통 2년 걸리거든요. 2년 걸리느니 그냥 1년 단위 쪼개서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무엇 대상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이다. 대신 미만일 때만 개발행위 허가받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오늘 보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제가 주문드렸던 게 지난주부터는 복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복습하실 거죠. 비도시역 중에 가장 소규모로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역의 가장 소규모는 보존녹지지역. 각각 얼마? 5천 미만일 것. 3만 미만일 때는 공업지역. 비도시역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나머지는 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입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어긋나지 아니하면 이것 부합 판단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위락시설은 어디에만 만들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상업지역의 땅을 확보한 때만 위탁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도시군 계획사업은 무엇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이 3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허가받을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끝에 보시면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좋아 이를 것. 그리고 5번 끝에 보시면 중간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이것 기환경이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한다면 면적 요건 충족할 것. 저 면적 요건은 5천, 3만, 만. 5천, 3만, 만. 그렇게 해야만 5천은 2개 용도지역 적용되고 3만은 3개 용도지역 적용되고 만은 4개 용도지역이 적용된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거는 5천, 만, 3만인데 그러면 2, 3, 4가 안 나옵니다. 2, 4, 3이 나오.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 5천, 3만, 만. 그리고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 되며 기반경을 충족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세종시에는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쭉 길이 왕복 2차선인데 그런 대형 마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앞에 한 50m에서 100m는 왕복 2차선이 아니라 왕복 4차선으로 넓어지고 그 도로 끝나면 또 2차선으로 원상복구되는 도로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백화점이나 마트를 많은 사람 찾기 때문에 이 도로 구간만 넓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도로는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아, 도로는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기반경에 문제 발생할 수 있다면 기반경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부처 허가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뭘 한다? 조건부 허가라 표현합니다. 현재 조건부 쓸 수 있는 것은 면적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적합한 때는 조건부 허가 안 나가고 오직 뭐만? 기환경에 대해서만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허가라는 말 보게 되면 이 조건부 허가 받는 자가 공공이 아닌 민간이라고 하면 조건 이행을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을 뭐라 한다? 이행보증금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앞에 숫자 2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총공사비의 몇 퍼센트? 20%를 예치하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택법 공부하시게 되면 그 주택법에서는 시행보증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 시공보증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 시공보증의 시자를 파자하면 이게 나오는데 얘는 3자 아니면 4자거든요. 1, 2, 3, 4 하다 보면 시호수 시작하면 시를 파자하면 시하고 2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옷은 3이겠습니까? 4겠습니까? 예, 30% 되니까 시공보증, 20% 되니까 이행보증. 예, 역시 3이 4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시공보증의 말을 보게 되면 그때는 30%, 이행보증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20% 그렇게 해주시는데 저런 돈은 누구만 낸다? 민간만 내는 것이다. 공무원 낸다 안 낸다? 안 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4번, 5번의 경우는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질은 건너뛰십니다. 첫 번째 손가락질은 건너뛰시고 두 번째 손가락질 차셨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 청취 앞에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얘만 정리하고 바로 쉬었다 하실 겁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허가 조건과 관련되어 신청에 관한 사항 보셨습니다. 특히 기억하실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한다 안 한다.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그리고 기환경.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은 기환경만.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여기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개발행 허가 신청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는 안 합니다. 이번에 내가 살집을 짓게 된다고 하면 그건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거든요. 내가 살집을 짓는데 동네 사람들 의견 듣고 내가 살집을 짓는다?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 청취에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 하는데 그 행정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겁니다. 안 하는 행정계획은 몇 번 있다? 세 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반설 부담구역에 1년에 수립하게 되는 기반 설치계획에 대한 수립. 개발법의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지금은 행정계획 수립하는 거 아니죠. 다만 여기에서는 내가 살집 지을 때는 주민 의견 청취 당연히 안 하는 겁니다. 다만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지만 도시공계획사업 장소에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가권자 조건부 허가 내주고 전다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듣고 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듣고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아파트 만들면서 아파트 바로 옆에 초등학교 한 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는 아파트 건설한 시행자가 관리한다? 교육청에서 관리한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 교육청에서는 해당 초등학교를 인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 학교 관리할 사람 또는 선생님들 좀 배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취득 여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는 잘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 두 가지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공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누구의? 시행자의 의견 들어야 되고 조건부가 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신청한 자. 그래서 우리 손가락 표시 보시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하려면 그 개발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 주는지에 대해 해당 지역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된다. 시행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확인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진 않지만 조건부 허가 시에는 누구에게? 조건부 허가 시에는 누구에게? 신청한 자의 의견 드려야 되고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드려야 한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성장관리방안과 성장관리방안과 뭐 시가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 얘는 잠깐 쉬셨다가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쉬는 시간에는 문제 대충 다 풀어보실 거죠.